온세 좋기로 유명한 곳, 전체 면적의 86%가 산지인 강원도 화천군입니다. 유명한 산도 많지만 물의 고장이라고도 불릴 만큼 곳곳에 댐과 호수를 품고 있는데요. 바로 호는 화천군과 양구군에 걸쳐 있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8호호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계곡을 따라 펼쳐진 비수구미 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비수구미는 이 계곡의 이름입니다. 신비로운 물이 빚은 9가지의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인데요.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이 집도 풍경의 한 조각입니다. 비수구미 마을엔 세 집이 살고 있습니다. 산나물 캐기에 한창인 이분들은 산 아래 첫 집의 주인인 김영순 할머니네 네 식구입니다. 이게 쇠신나물이라고 이게 얄짤로 들어가는데 맛있어요. 귀한 산나물이 지천에 가득합니다. 아유, 나물만 아니고 산골에서 나물 뜯어먹고 애들 먹이고 살았지. 나물 뜯어서. 그러니까 나물을 잘 알지. 못 먹고 먹고 다 버섯도 잘 알아. 못 먹고 먹고. 얼마나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거 한 40년 했죠. 그 40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애들을 가르쳐주는 거지. 산나물 박사인 할머니의 제자는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한 자루 뜯었어요. 하나 뜯었네 아직. 예. 치도 다 뜯고요. 제가 다 뜯었어요. 나무 이거 단풍 치도 뜯고요. 그러게 먹을 만한 것도 넣네. 그런데 산골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산나물 자루 가득 담아 내려가자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깊은 산 속에 묻혀 있는 지. 이곳에서 터를 잡은 지 40여 년. 이대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5년 전인데요. 아이고, 아주 힘에 딸린다. 산나물 박사인 할머니는 손맛도 일품이라고 합니다. 투박하지만 포근하고 정감 가는 산골집에 고개만 돌리면 야생화와 눈이 마주치니 이곳을 떠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산나물을 데쳐놓은 할머니는 쉴 새도 없이 이번엔 손반죽을 하는데요. 어휴, 웬일이야? 아, 밤전 부쳐, 밤전. 저 건너 내 친구가 있는데 좀 아파, 애가. 그래서 이것 좀 해가지고 가서 같이 먹으려고. 비수구미 마을에는 김영순 할머니의 친구도 살고 있습니다. 오랜 단짝인데요. 언젠가부터 친구보다는 가족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사이입니다. 암투병 이후 몸이 좋지 않은 친구를 위해 준비한 고소한 전. 잘 먹는 것 또한 보약이기에 입맛 살리는 별미를 챙기기로 합니다. 이웃집이라고 해도 울퉁불퉁한 산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유 저저저반 부친 게 반 부친 게 세상에나 먹어봐 아주 죽여줘. 야 너 혼자 있는 거야? 빈손이었어도 반가울 텐데 별미까지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죠? 먹어봐. 혹시나 짜게 먹어 건강을 해칠까 싶어 양념장까지 조절합니다. 그럼 여기다 다 이렇게 놓잖아. 틀어. 아이고 말도 못하는 친구죠. 춘천에서 같이 살다가 이곳으로 시집도 같이 오고 애도 같이 낳고 또 생일도 한 날이야 우린. 맨날 여기서 건너다가 소리 지르고 야호 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도 뭐 심심치 않고 재밌지 뭐. 동기간만큼이나 우애가 좋은 두 할머니. 비수구미 마을에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웃사촌으로 함께 지내왔습니다.
이옥선 할머니는 벌을 키우며 살림을 꾸리고 자식 농사까지 다 지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 일대에 화전이 금지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때에도 벌은 키울 수 있어서 비수궁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벌은 할머니에게 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 갑상선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할머니. 이제는 양봉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쾌됐습니다. 한달음에 와서 안기는 막둥이 아들. 딸은 엄마 곁을 떠날 줄 모르는데요. 아유, 우리 모습 기가 막혀. 우리만 보니까 어때? 짱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가 이렇게? 뭐야? 몰라요. 그냥 좋아요. 뻑한 물잖아, 남자 새끼야. 아니야,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거야. 그게 웃는 게 지금 안 웃는 거야, 그럼? 눈이 더워가고 눈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땀이 나는 거야. 아우, 진짜. 일주일 만에 뭉친 가족. 부지임하게 고기도 사고 주말을 준비합니다. 16번 딱 쳐야 돼. 아, 이제 애들 좀 먹이려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떨어져 있었으니까 주말에 먹이. 이거 뭐 입이 해야죠, 이게. 먹으면서 아이들은 자고 있을 때 한잔하지 않을까. 비수구미 마을에서 읍내까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오가는 것도 큰일인데요. 그러니 읍내에 나온 김에 장도 봐야 하고 부족한 생활용품도 사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어느새 비수구미 마을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산이 깊은 만큼 어둠도 깊게 들이오는데요. 오늘 밤은 불을 밝히고 낚시에 나섰습니다. 메기 잡으러 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끼 메기. 이 메기는 이 밤에만 나오기 때문에 밤에 잡는 거예요. 이 메기들이 야행성이라. 아빠, 이거 기도시킬까? 야, 이거 큰 지렁이는. 밤솜님인 메기는 과연 얼마나 걸려들까요? 비수구미 강태공들의 실력이 기대되는데요. 여기 깊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요. 한가 봐. 이제 바위에 걸터앉아 입질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메기들은요, 입질 필요 없이요. 개구리처럼 여기에 무지 바위 밑에서 살아요. 꼬마 강태공이 어째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른들보다 먼저 낚았습니다. 역시 어리다고 얕봐선 안 되겠네요? 이게 바로 집 아니라는 거죠. 산이 높고 깊을수록 흐르는 물이 맑은 법. 청정계곡에서 사는 민물고기들이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계곡에서는 사는 게 메기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불메기라기도 하고 불티면서 사는 거라 이게. 불메기라기도 하고 산메기라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이 메기는 명상소에서 비린내 같나요? 그래요? 네.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제가 비린내 나는 건 안 먹는데 이 메기만 타면 먹어요. 낚시 후엔 매운탕이 필수 코스겠죠? 오늘의 요리사는 장복동 씨. 어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았다면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인 매운탕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능숙하게 척척 해내는 모습에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하면 돌메기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이는데요. 아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그냥 잘합니다. 저녁 상차림에 국물만 있으면 섭섭하겠죠?
김치와 삼겹살도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자, 메기는 먹기가 참 쉬워.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제야 제대로 한술 뜨는 복동 씨. 푸짐한 진수성찬에 아이들과 형제들까지 가족이 함께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맛있다. 아, 이렇게 먹으면 진짜 좋지. 고기 먹고 싶으면 물에가 고기 잡아다 먹고 장작 뿌려서 넣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는 게 우리 재밌어요. 그런 취미로 살아요. 그렇죠. 시내 살면 이런 걸 못하는데 시골에 와서 이런 맛에 이 시골에 와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식구들 모이면 같이 북적북적하게 먹고 얼마나 좋아요. 시내에서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먹냐. 못 먹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비수구미 마을의 밤이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온 식구가 분주히 산나물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할머니의 1등 참모는 며느리입니다. 비수구미 생활 5년 차, 이제 척하면 척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맞이가 좋다고 왔어. 아예 우리 아들이 맞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저 언니네 집에 놀러 왔다가 어떻게 둘이 연애를 해갖고 살았는데 고생이지 뭐. 이 먹는 음식 한다는 게 힘들어. 물 한 방울 다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어요. 물도 없어 없는지. 시골 사람이 이제 서울 아가씨한테 꼬드 낀 거야. 꼬드 낀 거라고? 네. 누가? 마누라가 먼저 꼬드 낀 거야. 산골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던 서울 아가씨. 결혼 후에도 10년 넘게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와서 여기 시집 딱 오니까는 진짜 아유 한 달? 거의 꽤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땅 까먹고 무섭고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솔직히 서울이 그립죠. 그때는. 지금이야 뭐 여기가 더 좋지만 서울보다. 어느새 제2의 고향이 된 비수구미 마을. 시부모님의 뒤를 이어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무릎보다 더 비싼 거야. 손갈 일이 많은 산골 농사. 봄 기운이 한창인 요즘 특히 바쁜데요. 가뜩 찼잖아. 아니야, 두릅도 따야지. 할아버지는 일이 영 손에 잡히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철마다 활짝 핀 꽃 때문인데요. 10살 때부터 해온 농사일은 이제 조금만 해도 힘에 부치고 따분하지만 꽃을 돌보는 건 언제나 즐겁습니다. 젊어서는 이런 거를 가꿀 시간 여유가 없어서 못 가꾸고 이제 좀 나이 좀 들어서 이거 좀 해보는데 그렇게 꽃이 좋아하죠. 뭐가 이렇게 좋은데? 그 나도 모르게 꽃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연어 이런 심든데 꽃밭을 매면 힘이 안 들어. 이거 다 가꾸신데? 그치, 내가 다 갖다가 심어서 가꾼 거지. 이거 갖다 심을 때 집이 사람들한테 눈치도 많이 봤지. 일 안 해도 이런 짓만 해가지고. 철수? 여기 요것도 속에 통하는 분꽃. 농사의 기재였던 할아버지는 이제 야생화 박사가 됐습니다. 지천에 핀 수많은 꽃의 이름을 꿰고 있는 것은 물론 직접 키우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내 난밭이에요. 근데 이런 꽃 봤어요? 이게 뭐 귀한 건가요? 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기 드문 꽃이에요. 취미로 돌보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희귀 야생화를 보존하는 일로 발전했습니다. 이 꽃은 나도 뭐
알도 못해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신기해서 한두 푹 해다 심은 게 이렇게 다행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참 살아서 이제 이름도 모르고 이걸 길른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꽃 잘 아는 분들이 오시길래 물어보니까 이 광릉 요광꽃이라고 부르더라고. 우리나라에 전체가 250개가 안 된다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있는 게. 그러면서 얼만큼 귀하냐 하면은 우리나라 반달곰 한 마리하고 이거 하나하고 맞먹는다 귀하기가 그렇게 했었어요. 할아버지의 야생화 사랑은 비수구미 마을을 더욱 가치있고 아름답게 지키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에선 복동 씨가 등산객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것만 비면 돼, 큰 것들. 또 먹으면 되니까. 직접 기른 부추를 인심 좋게 나눠주는데요. 됐습니다. 집에 이제 부추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뜯어서 이제 부추전 해 드시라고 이제 벼 드리는 거지 드시라고. 이 부추가 정말로 살아 있어가지고 너무 싱싱하고 좋아요. 이번엔 등산객들에게 부엌을 내줍니다. 또 인손이 맛보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해 먹으려고 따라서. 갓 뜯은 향긋한 부추로 부침개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복동 씨는 반죽 비법까지 전수합니다. 저거 돼요. 되게 그 쫄깃쫄깃해야 돼요. 아, 그래요? 밀가루, 일반 밀가루보다 훨씬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조용한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공기도 좋고 정말 좋아요. 산골의 무공의 부추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표정이 말해주는 부추전의 맛,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오지 속에 오지. 너무나 그 뭐 때묻지 않은 우리가 참 원초적으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런 그 맑은 청정한 지역을 우리가 가고 싶었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 오면 오니까 어떤 항상 시간에 그 구애받음 없이 오늘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더군다나 또 이 부추전과 또 이 신선 저 맛있는 막걸리 한 잔 한 건 오니까 더 기분이 좋으네요. 비수구미! 예! 예! 꿈꾸는 거는 현 위치에서 더 발전하지 않는 거죠. 여기는 뭐 길 뚫리고 막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많이 망가지니까 그렇지 않고 모르는 사람 편안하게 지내고 그리고 가면 좋죠. 이제 앞으로도 이제 편안하게 단지 이제 애들이랑 좀 떨어져 있어서 그게 나쁘지. 그래도 애들이 좀 점점 크면서 좋아지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쭉 이렇게 비수금이 지키면서 살려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비수금이 마을. 비수구미가 뜻하는 신비로운 물이 빚어내는 아홉 가지 경치 중 단연 으뜸은 자연 속에 스며들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아름다운 풍경이 변치 않아 언제든 누구에게나 가슴 탁 트이는 쉼터가 되어주길.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도 마르지 않는 호수처럼 잔잔하게 계속 흐르길 바랍니다.